오늘은 충주 하륵 동굴 체험을 왔습니다. 광산의 흔적을 힐링과 체험의 동굴로 재탄생한 하륵 동굴은 백색 모함이 밝고요, 은은한 느낌을 주며 연중 언제나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요즘 같은 시기에요 연인, 가족과 함께 꼭 다녀올 만한 힐링의 공간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야 와인 식초 발효 장이 있네요. 아이고, 아까 물겠는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요 상당히 높고 정말 큽니다. 하석 최고의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 표시해놨네요. 와, 소들 이용해가지고 팔색을 전관하고 그랬습니다. 와인을 다 마시고 힐링 너무 원하네. 네, 이번 코스 건강 테라피실입니다. 동굴에서는요, 우리 몸에 유용한 원적외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여자분들한테 좋겠네. 오늘 여건 엄청 설치되네요. 천연 황토석이란 천연의 황토가 잘 상태에 있어 수만 년 동안 퇴적과 압력작용을 거듭하면서 돌과 같이 단단히 굳어진 황토 흙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표시만 따라가면 헤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건양기는 무거운 광물을 위로 운반하기 위한 설비로 원통형 몸체에 줄을 감아 도르를 이용해 광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라고 하네요. 출입을 금지시켜놨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와, 금주를 또 시켜놓은 곳이 상당히 많네요. 300마리 건양기라는데요, 어마어마히 큽니다. 아주 동굴 공연장도 있는데 청정 연못에 왔습니다. 아이고, 위에 등도 멋지게 지금 설치해놨네. 정말 동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요, 진해가 상당히 많이 나왔나봐요. 진해 형상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 아이도 둘레길이 있습니다. 공기 숙성 최고급 소주라는데요. 요새 파치들이 또 전기줄에 좀 줄줄 앉는 모양을 형상화시켰네요. 동굴 크기가요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진짜 치아 둘레길이 진짜 나올 만 하겠네요. 아주. 이곳은 또 와인 저장고인데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환상적인데. 표범입니까? 호랭입니까? 저게? 박수야, 진짜 곧 나올 것 같네요. 조명이 또 아주 한몫합니다. 아주. 아, 이것은요, 네, 와사비, 우리말로 고추냉이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요, 또 동굴 보트장인데요. 직접 체험할 수도 있거든요. 와이 저장구를 보시고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방산 체험하는 걸 직접 체험을 또 할 수가 있다네요. 조심해야 된답니다. 머리에 엄청 깊은 사람들은 머리 조심해야 돼요. 대박. 되게 깨끗해요. 이곳에 박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절대 깨우지 말합니다. 으악!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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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머리 조심해야 되겠네요. 17번 동물 조형물이라던데요.